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올해는 시아워 조성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시흥시는 시아워 권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월 시아워 권역의 기관과 함께 시아워의 해를 선포하고 연중 다양한 시아워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아워 브랜딩, 학술행사, 기록화 교육, 해양 내적, 시민 참여 5개 분야에서 기관별, 지역별 다양한 기념 사업이 유기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시흥시뿐만 아니라 안산 대부도의 수변 요가, 반달섬의 시아워 백길 체험, 화성 우음도의 생태 체험 캠프 등 시아워권 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경기도 조례로 지정된 10월 10일 시아호의 날은 4월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에 이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세 번째 기념일로 지정돼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아호를 기념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아호 거북섬 일원에서 2024 시아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적의 시아오, 미래를 여는 물결이 되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지며 시아오 조력발전소에서 개최되는 K-워터 주간 시아오 3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제36회 시민의 날 기념식 등과 어우러진 시아오 대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아오 기념사업에 꽂힌 이번 행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시아오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시아오는 개발우선사회에 전국민적으로 환경의제를 일깨워준 곳입니다. 또 대한민국 생태회복의 성공 모델이자 개발과 보존의 대립을 상생과 협력의 역사로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시아오의 역사와 환경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전 행사로 국내의 학술 행사를 진행해 학술적 측면의 시아오를 조명하고 내빈과 함께하는 오프닝 퍼포먼스를 통해 시아오의 날을 의미를 기리고자 합니다. 또 시아오 사진 전시, 환경 골든벨, 시아오 역사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연령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시아오를 인지하고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아오 회복의 원천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재현하겠습니다. 생명의 호수로 돌아온 시아오의 원천은 시민사회, 전문가, 시아오권 기관의 끊임없는 거버넌스 활동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아오 회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맑고 푸른 시아오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량을 재현하고 생명과 화합의 시아오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아오 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제36회 시민의 날 기념식 등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고민하는 학술대회, 포럼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하며 상징적 거버넌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즐길 수 있는 시아호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아호 가치는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누려야 합니다. 시아오를 방문한 분들이 시아오의 아름다운 경관과 해양 내절을 즐기며 시아오를 마음 가득 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내 시아오에서는 요트, 보트, 카약, 패들보트 등의 해양 내저가 700명 규모의 체험 인원으로 진행됩니다. 또 아름다운 시아오의 일출, 일몰을 감상하며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존을 마련했으며 태양광 자동차 제작 체험 행사, 거북선 걷기 한마당이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갭 폐막 공연과 더불어 물길 따라 버스킹, 건축문화재, 거북섬 사계절 축제와도 연계해 많은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시아오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아오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K-워터 등 시아오권 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아오가 세계 속의 시아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